자, 여러분들, 시청자 옥수수 짬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옥수수를 무진장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옥수수 짬빠님, 오늘 옥수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오늘 옥수수 맛이 나는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런 우유도 있어요? 네. 네, 편의점에서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 예, 그 홍보죠, 홍보. 네. 아, 예, 저 전혀 관련은 없는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옥수수 짬밥니, 아, 짬밥이래. 옥수수 짬밥님께서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네. 될까요? 간단하게.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희 외삼촌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아파트가 배경이고요. 오. 네, 이게 일단은 저는 이 아파트를 이렇게 더 알고 또 이제 그쪽 직접 듣고 했었으니까 또 이게 계속 부모님도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시고 해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듣는 분들은 또 무섭게 들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었을까요? 아, 또 네. 이런 흐름 끼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길이. 이 얘기는 한 20여 년 전 이야기고요. 외삼촌이 당시에 이제 사업이 굉장히 잘 되시고 크게 부를 이루셨었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환경에서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하셨던 분인데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서름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집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좋은 집, 내 집, 뭐 그런 집착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외삼촌의 집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한 방에 부셔버렸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외삼촌이 당시에 매우 고가였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겠다라는 집념 하나로 진짜 이악 물고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야 이제 좋은 집 내 집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긴 가네 뭐 이런 얘기도 나누시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좋은 집이었는데 집도 굉장히 크고 이 집도 그 거실이 통창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어리구나. 정말 정말 멋있었거든요. 집들이를 갔었을 때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서 살면은 너무 기분이 좋겠다. 한번 들어가니까 진짜 나오기가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좋은 아파트였었거든요. 이 아파트에 외삼촌이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어디 이사를 가면 왜 꼭 띠우떡 맞춰서 돌렸던 거 돌비님 기억하세요? 네, 알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실제로 뭐 옆집 빼고는 뭐 위아래 집은 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그렇게 꼭 띠우떡을 맞춰서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은 이삿짐 센터 인부분들이랑 같이 짐을 옮기시고 그 사이에 이제 외숙모가 따끈따끈하게 이제 갓 나온 시루떡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라인에게 차례대로 돌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딱 초집에 초인종을 딱 누르고 사람이 딱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반기시면서 이사 오셨어요. 잘 오셨다. 우리 잘 지내봐요. 근데 몇 호로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소모가 저 몇 층 몇 호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싹 부드시면서 네, 떡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네 근데 뭐 떡을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싶어서 이제 또 다음 집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불렀는데 그분도 나오시더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막 해주시면서 반겨주시다가 몇 호로 이사 왔어요 하고 이제 떡을 딱 건네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또 냉정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가는 곳마다 그러더래요. 이제 빈집 빼고는 몇 호로 이사 왔어요라는 말만 하면은 정말 이제 문을 휙 닫고 들어가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뭐, 이쪽 사람들은 다 이런가? 뭐, 이런 생각에 무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외숙모가 당시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도 전달이 안된그 무거운 떡박스를 잔뜩 든 채로 집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이사 가는 집 아랫집에서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빼꼼 내민 채로 외삼촌이 이사하는 걸 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숙모가 올라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외숙모가 떡을 들고 있는 거를 보고 흠칫 놀라시면서, 윗집에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이사 왔는데, 여기 분들이 떡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떡이 다 남게 생겼어요. 이집떡 맛있는데, 괜찮으시면 떡좀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아마 다들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다들 저희가 이사 왔다고 하면 반겨주시다가 갑자기 쌩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속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안절부절 하시다가, 아무래도 뭐, 그래도 일단은 이사 오셨으니까 잘 지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외숙모가 이제 잔뜩 속상해진 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삼촌을 붙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문전박대를 한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마지막 그 아래층 아주머니는 일단 이사 오셨으니까 잘 지내는 라는 말이 뭐냐.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일단 이사 오셨으니까 말에 이제 꽂히신 거죠. 이렇게 막 푸념을 하니까 외삼촌이, 여기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갑자기 돈 벌어서 온 사람들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뭐, 이웃들이랑 크게 부딪힐 일이 있겠냐. 속상해 하지 마. 이렇게 달래주고 넘어가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상한 이삿날을 넘기고 일이 하나씩 벌어지는데, 외삼촌 네가 외삼촌, 그리고 숙모, 그리고 사촌 오빠, 고3이었던 이제 사촌 언니, 그리고 태어난 지 돌도 안 됐던 사촌 동생까지 다섯 식구예요. 근데 사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부터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태여서 오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도 제대하면 새로 살 거라서 없고, 이불 같은 거는 다 붙박이장에 들어가 있었고, 제 기억에는 책 꽂는 큰 책장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방 구석에 이제 오빠가 당시 연습하던 드럼만 하나 딱 놓여져 있는 이제 그런 되게 휑한 방이었어요. 근데 이사하고 한 2, 3일 정도 후였을 거예요. 거실에서 삼촌, 숙모, 언니 이렇게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갖고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그 퉁퉁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퉁퉁 하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근데 아기가 어리고 이제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보통 가난하게 있는 분들은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윗집에서 이 시간에 뭘 하나? 이거는 뭐 한마디를 해야겠다 해서 외삼촌이 윗집에 올라가셨는데, 윗집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안에서 또 아무도 소리도 안 나더래요.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윗집이 아닌가 하고 내려왔는데, 집으로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숙모랑 언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퉁퉁거리는 소리가 이 방에서 들린다 하고 오빠 방을 가리켰대요. 그때 외삼촌도 머리카락이 살짝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드럼이 있잖아? 근데 이 방은 비어있는데? 그래서 외삼촌이 방문 앞에 딱 섰는데, 진짜 안에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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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 이제 외삼촌은 누가 들어왔다 싶은 마음에 이제 문을 정말 팍 하고 세게 열었는데, 보통 드럼 하면은 드럼 스네어 위에 드럼 스틱을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순간 그 드럼 스네어 위에 있던 스틱이 도르르르 하고 굴러서 바닥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방문을 갑자기 열어서 바람이라던가 뭐 충격 때문에 그런 거였다면, 그 나란히 둔 스틱이 하나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뭐 동시에 떨어진다거나 해야 하는데, 당시 외삼촌 설명에 마치 누가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놓은 것처럼 스틱 하나가 도르르 떨어지고 바로 이어서 다른 하나가 도르르 하고 떨어지더래요. 근데 외삼촌은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도둑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붙박이장부터 열어봤대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작은 해프닝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문 충격에 그랬을까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그리고 문을 다시 닫고 나왔는데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뭐 그냥 그렇게 작은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다음 사건이 이제 외숙모에게서 일어나요. 유독 외숙모랑 사촌 언니가 많은 일을 좀 겪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거는 빼고 조금 큼직한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이 집 구조가 그 전에 방송에서 저희 집 대충 그려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인데 딱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에 오빠 방, 오른쪽으로는 언니 방, 그리고 그 사이에 거실 화장실이 있고 복도를 들어서면 왼쪽에 거실, 그리고 거실에 통창이 있고 이 통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뷰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부엌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 부엌에는 베란다가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쳐서 왼쪽으로는 안방,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당시 아기였던 사촌 동생 방. 이 사촌 동생 방이 또 베란다랑 이제 창이 또 연결돼 있어요. 사촌 동생 방에서 이제 베란다랑 창이 연결돼 있어서 베란다가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외숙모가 처음 겪었던 이 사건은 사촌 동생 방, 작은 방이라고 할게요. 이 작은 방에서 일어났어요. 당시에 아기가 아주 어리고 또 외삼촌이 일이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외숙모가 아기를 작은 방에서 재우셨었어요. 늦은 밤에 침대 위에서 아기를 재우고 본인도 졸음이 조금씩 조금씩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을 때 침대에 누우면 정면으로 베란다랑 그 연결된 창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창문으로 베란다 문과 연결된 방향부터 반대쪽까지 검은 실루엣이 하나가 휙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봤나? 뭐 새인가? 싶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아기를 재우려고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주방이랑 연결된 문 쪽으로 또 휙 하고 지나가더래요. 뭐지? 저게 실루엣이 사람 같은데? 딸인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언니가 담배를 피우던 걸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얘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나? 싶어서 이것 봐라 너 잘 걸렸다 싶은 마음에 문을 딱 열고 나갔대요. 근데 작은 방 빼고는 거실에 불을 꺼두고 있는 상태라 좀 깜깜했었는데 바로 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베란다 문 쪽으로 실로 지나갔으니까 방에 들어갔겠거니 하고 언니 방으로 곧장 발을 옮겼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아직 독서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시간이었던 거죠. 순간 등이 오싹해져가지고 다시 막 뛰어서 불이 켜져 있던 작은 방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아기를 꼭 끌어안고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고 계시는데 이게 누가 침입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막 덜덜 떨고 계시는데 아까 보였던 그 실루엣이 다시 한번 휙 그리고 또 반대로 휙 마치 실에 묶인 무게추처럼 좌우로 휙 휙 하고 움직이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겁에 질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실루엣이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외삼촌이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 이제 외삼촌을 붙잡고 이제 외숙모가 난리가 난 거죠. 저기 뭐가 있다.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빨리 확인을 해보자. 외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바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역시나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외숙모는 떨고 계시고 외삼촌은 아 너가 하루 종일 애기 보고 고3에 뒷바라지하고 피곤해서 헛거본 거다. 그냥 이렇게 달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외숙모도 그런가? 내가 진짜 기가 허해졌나?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보네. 이렇게 그냥 최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셨대요. 무서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워밍업의 사건 정도였고 외숙모랑 사촌 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외숙모 얘기부터 또 말씀드리면 외숙모가 아기를 재워놓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을 보면서 믹스커피를 한잔 하시는 루틴이 있으셨어요.
딱 앉아가지고 또 한강을 볼 수 있게 일부러 이제 삼촌이 소파를 통창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뒀거든요. 앉으면은 이렇게 한강을 볼 수가 있게 정면으로. 어느 날처럼 외숙모가 아기를 재우고 부엌 불만 켜고 거실 불은 끈 상태로 부엌이랑 거실이랑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실 불은 끈 상태여야 밖이 보이지만 무서우니까 부엌 불은 켜둔 상태셨던 거죠. 끝쪽에 있는 부엌 불만 켜두고 앉아서 이제 커피를 드시고 계셨대요. 아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갔네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하시면서 바깥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바깥은 깜깜하고 안에가 좀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창이 뒤쪽에 좀 비치잖아요. 근데 저 부엌 끝쪽에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래서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 무서운데 아 그래 뭐 귀가 허해져서 뭐 잘못 봤나? 이렇게 스스로 달래면서 다시 이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남자가 다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뒤를 휙 돌았더니 아무도 없고 밖에 뭔가 그런 실루엣 같은 게 비쳐 보이나 싶어서 다시 이제 창 쪽으로 고개를 또 바로 돌렸는데 그 남자가 처음 보였던 그 자리에서 몇 발자국 앞에 와서 서 있더래요. 다시 뒤를 휙 또 아무도 없고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남편한테 전화를 하자. 바로 옆에 테이블에 전화기가 있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전화기를 잡으면서 창을 또 살짝 봤는데 그 남자가 더 가까이 서 있더래요. 덜덜 떨면서 외삼촌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는 자꾸 틀리고 몇 번을 다시 누르고 시도하고 그렇게 막 시도하고 있는 중에 창을 봤는데 그 남자는 그대로 서서 외숙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숙모도 순간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셨는지 그래 차라리 뒤를 돈 상태로 그러니까 부엌을 바라본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좀 나을 거야. 전화를 걸어서 남편한테 빨리 와달라고 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거기를 보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제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뒤를 딱 돈 순간에 그 남자가 바로 얼굴 앞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댄 채로 있었대요. 순간 바로 기절을 하셨고 다행히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던 상태였으니까 외삼촌이 전화를 받았는데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모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 이거 무슨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외삼촌이 바로 집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기절해 있는 외숙모를 발견을 하시고 너무 놀라서 바로 들쳐왔고 병원에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제 외숙모가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정신을 드셨는데 아,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산다. 안 되겠다. 나 너무 무섭다. 이사 가자. 이러면서 뭘 겪었는지 막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외삼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대한 집착이 있으셨던 분이고 또 처음으로 가져보는 고가의 집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 기가 허해서 헛걸 보는 거다. 내가 보약을 지어줄 테니까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달래셨대요. 근데 이제 외숙모는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남자가 너무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근데 얼굴이 새파랗고 얼굴이 무표정인데 새파란 얼굴에 입술만 까맸대요. 그거를 이제 바로 눈앞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숙모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시게 돼요. 근데 외숙모가 친정에 가시고 외삼촌이랑 언니만 이 집에 있을 때 또 이제 언니한테 일이 벌어져요. 언니도 이 집에서 가위를 정말 자주 눌렀었대요. 집에서 당시에 언니가 고3이었고 보통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니까 별 생각은 없었대요. 이제 가위가 하도 잘 눌려서 자기 딴에는 익숙해진 거죠. 근데 가위를 눌릴 때마다 자꾸 어떤 남자가 눈에 보였는데 크게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건 없고 그냥 자기는 몸이 안 움직이고 어떤 남자가 방에 서 있고 그러니까는 익숙해져서 그냥 뭐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날은 언니가 독서실에서 그날따라 유독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친정에 가 있고 아빠는 항상 늦으시니까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그날따라 공부가 되게 잘 됐대요. 그렇게 새벽 1시 정도
잠이 살짝 오려는데 아니야 이 기세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대한민국의 고3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화장실 갔다가 세수를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서 바로 옆에 이제 방문을 열면 바로 오른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변기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울에 자기가 비치더래요 근데 공부만 하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것 같고 여드름도 나고 그래서 이제 거울 보면서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고 팩이라도 해야 되나 요새 너무 공부하느라 피부에 신경을 못 썼나 봐 막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세수를 하고 얼굴 정도를 또 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화장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왔대요 공부를 또 그렇게 하다가 졸려서 잠이 들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등교 네. 준비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언니가 바로 기절을 했어요. 이때 이제 외삼촌이 아침이랑 이제 집에 계셨을 때인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바로 나와보신 거예요. 근데 딸이 화장실 앞에서 기절해 있고 또 너무 놀래서 또 딸 들쳐업고 병원에 또 가셨죠. 가서 또 링겔 맞고 그렇게 있다가 언니가 정신을 차렸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기절했어? 너 피곤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그 집 거실 화장실 거울이 문을 딱 열면 원래는 정면에 있대요. 정면에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는데 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 갔을 때 정면이 아닌 옆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서 거울을 본 거예요. 실제로 거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타일 벽인데 근데 거울에 자기가 비쳤고 그렇게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얼굴도 만지고 세수도 하고 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당신 못하다가 아침에 문을 열고 정면에 보이는 거울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거죠. 이렇게 집에서 둘이나 기절을 했는데도 외삼촌이 고집을 안 꺾고 있었어요. 이때도 언니가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아빠 우리 이사가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동안 가위를 계속 눌렸었어 근데 나 이런 일까지 내가 직접 겪으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외삼촌이 고집을 안 꺾으셨어요 이때쯤부터 뭐 저희 어머니나 큰외삼촌 큰이모 다들 이 외삼촌을 말렸거든요 네. 이사를 가라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일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의 뭐 매일 일어나다시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부엌에서 외숙모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정말 많이 매일매일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라 했는데 이제 외삼촌은 이사를 갈 수 없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또 가. 다들 애기 보느라 바쁘고 고3이고 뭐 기가 허여져서 그래.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도 그 집에서 못 있겠다 하니까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외숙모도 친정에 있고 고집 부리는 외삼촌 혼자 그 집에 계시게 됐어요. 외삼촌이 혼자 남은 그날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눈을 떴대요. 근데 자기 위에 어떤 남자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내 집이야 나가 너한테 왜 있어? 너 누구야? 너 나가. 막 이러면서 외삼촌 목을 막 졸랐대요. 목이 졸리고 있으니까 말은 안 나오고 막 괴로움에 막 몸부림치는데 그 남자 힘이 너무 세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남자는 계속 죽일 듯이 외삼촌 노려보면서 나가. 내 집이야. 너한테 왜 있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근데 이렇게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내가 너네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웃더래요. 귀에 닿을 정도로 기괴하게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로 막 웃더래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도 기억을 잃으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바로 부동산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집을 뺀다 하고 다른 집을 바로 알아보시면서 이사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큰 외삼촌이 다른 곳에 건물이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집 구하기 전까지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되어서 바로 며칠 안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는 집은 비워두시고 거기에 이제 도저히 외삼촌도 못 사시는 거죠 근데 이사를 가는 날에 인부들이랑 짐을 막 급하게
빼고 있는데 거기 너무 있기 싫잖아요. 그 공간에 외삼촌은 그걸 겪었으니까 또 막 집을 급하게 빼고 있는데 아랫집에 그 이사온 첫날에 그나마 말을 걸어줬던 그 아주머니께서 계단으로 또 이렇게 몸을 빼꼼 내밀고 또 이제 이사하는 걸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외삼촌이랑 눈이 마주쳐서 외삼촌이 이렇게 꾸벅 이렇게 목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사 가시네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사정이 생겨서 이제 바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집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 없어요. 이러더래요. 외삼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 내려가서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전에 그 집에 가족이 살았었는데 남편 되는 사람 사업이 크게 망하고 그에 대한 자격지심인지 술에 만취해서 가정폭력도 자주 휘두르고 그래서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대요.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혼자가 된 그 집에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일을 겪고 한 달을 못 버티고 다들 이사를 가요. 몸이 크게 안 좋아져서 돌아가실 뻔한 분도 있고 건강한 분이셨는데 그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시름시름 앓더니 나중에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 집 이사 오는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 무서워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아랫집이라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사 가셔서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또 도망친 듯 집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외삼촌도 그 말을 듣고 부동산에 바로 달려가신 거죠. 가서 막 난리를 치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집을 소개를 해줬냐. 이런 걸 다 읽고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부동산에서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니까. 다행히 이제 이사 가고 나신 후로는 그런 일은 안 겪어보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외삼촌도 호기심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근처 부동산에 가서 그 아파트에 빈집 있냐 이사 갈 예정인데 빈집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집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을 알려주더래요. 그때까지도 계속 비어있다가 뭐 이사 왔다가 비어있다가 계속 반복이 되던 집이 된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는 아파트고 그 동네가 진짜 비싼 동네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되게 저렴한 매물이 하나 뜨더라고요. 한강도 엄청 예쁘게 잘 보이고 동네 자체가 부촌인데 그 집만 좀 매물 등록이 저렴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허위 매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렴하더라고요. 한 집만. 제가 시세를 본 집이 그냥 제 상상이지만 혹시나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다. 네. 그러면 한 15억, 뭐 이렇게 5억이나 차이가 나는 그 정도로 싸게 나온 건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집 시세가 뭐 20억이라고 치면 뭐 한 12억 정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변이 되게 부촌이에요. 동네 자체가.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시세 자체가 있을 리가 없는데 뭐 허위 매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딱 한 집, 좀 저렴한 집이 뜨더라고요. 아니, 그런 집이라면 사실 한강뷰가 있는 집에 다 살고 싶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살고 싶죠. 너무 한강뷰.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도 한 달 만에 도망 나오는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달도 못 버티셨던 걸로 알아요. 뭐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어른들 얘기하고 그렇게 들어봤을 때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가족 모임하고 그러면 그 얘기가 꼭 나오는데 외삼촌은 그 얘기만 나와도 티를 떠세요. 그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반응도 재밌으니까 어른들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다들 뭐 못 겪어봤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 집에서 한 명만 겪었어도 무서운데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근데 또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집에 사촌동생이 돌이 안 지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되게 순한 애기였었는데 정말 하루 종일 빽빽 울었고 그 집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눕혀놓으면 울고 안고 있어도 울고 밥을 먹여도 울고 정말 이상하게 계속 울고 맨날 고열나서 해열제 먹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잖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귀신보다 무서워하는 게 시청자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보고 거기로 이사를 가래요. 재밌겠네요.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한강뷰에 입성한다 해서 갔는데 그 집인데 검성우 시청자분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도 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공포방송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사는 집에 네. 그런 일 나오면 저도 못 견디지. 야, 오늘 짬빠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있다. 이 당시에 또 이런 네. 일을 겪은 거를 또 생생하게 또 그 구성원들한테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더 무서운데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그 집에 사시다가 도망 나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짬빠님. 오늘도 진짜 이게 오싹한 걸 떠나서 그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네. 뭔가 감사합니다. 서늘해요. 막 추워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집은요. 한강이 보인다고 하니까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일단 첫 번째 클리셰가 나왔죠. 주변 그 이웃분들조차도 꺼려하고 그 집에 이사 왔어? 이런 식으로 꺼려하면서 그 집에서 한 달도 못 살고 다 도망 나온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혹여라도 이 집에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딘지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신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무섭다. 저보고 거기를 이사를 가랍니다. 직접 가세요, 여러분들이. 나 너무 무서웠어. 아까 그 채팅들을 보는데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와사바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 사연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시들모에서 참여를 하셨던 분 이야기 중에 원룸이었는데 유난히 보증금이 쌌고 월세도 쌌어요. 근데 1층 단층으로 됐던 원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도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사연과 좀 동일하고 좀 비슷했던 한 원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예, 여보세요? 와사바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이름이, 그 닉네임이 참, 예, 예.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와사바리. 아, 그래요? 저 걸려 넘어질. 생각나... 예. 말씀하세요. 아, 딱 생각난 게 그 닉이어가지고 그걸로 닉네임 했네요. 예, 또 와사바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셨고 이런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네. 영광입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할 얘기는 여기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거기 자취방을 구하고 나서 거기에서 겪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저희 시들무에서 예. 그런 예. 설명해 주신 비슷한 원룸 형태가 있었어요. 예. 1층 단층으로 돼 있고 거기가 이제 되게 허름했고 대학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대부분 좀 비슷했던 그런 곳이었나 봐요. 제가 겪은 데가 제일 안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가 또 있었나 보네요. 아, 거기는 월세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요? 본인은 되게 싸네. 본인은 20만 원이었죠? 네. 여기 거기는 5만 원이에요. 저희는 밥도 줬습니다. 아, 20만 원에 밥도. 비슷비슷하겠네요. 네.
아무튼 엄청난 곳이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와사바리님, 렛츠가 기네! 렛츠기네! 그때가 이제 2017년 2학기 때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취방을 알아보는 중에, 학교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취방을 알아보는 중에,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지만, 네. 제가 자취방 월세만큼은 제가 부담하고 싶어갖고,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본가에 올라가서 그 근처 알바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취방을 알아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이 나온 거죠. 월세 20만 원에 밥까지 준다. 이거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방을 보러 갔죠. 갔는데, 와, 이 학교 근처긴 한데, 네. 되게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건물이 1층 단층에 방 4개가 있고, 그리고 복도가 조그맣게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언덕이 있고, 언덕에 그 건물이 위치해 있었어요. 예. 예. 네. 보증금은 그렇게 없었어요? 해서, 예, 네, 보증금 없었어요. 보증금 없이 20이면 뭐, 말다 했죠,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되게 뭐 내부도 허름하고 그래서, 근데 또 싸니까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계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옆, 제가 계약한 방 옆에, 과는 다르지만 선배인 공대생 형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제방 옆, 그 오른쪽에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아저씨가 계셨고, 네. 그리고 공대생 형의 그 왼쪽 방에는 그 이름 모를 후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풀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데, 공대생 형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뭐 축구 보면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그리고 공대생 형이 동기들 불러서 방에서 놀면은 또 저도 불러서 같이 놀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2016년 그 하나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재밌게 이제 보내다가, 마지막에 한그 16년 후반기에 챔스를 보면서 치맥을 이제 야. 뜯고 있는데, 이제 그 형이 졸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을 뺀다고 하길래, 제가 그방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형 방이 그네개방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왜요?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물도 잘 나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이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물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그런 방이었어요. 다 당연한 그래서, 건데요, 예.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겠다, 와, 개꿀, 막 이러고 있었죠. 예. 근데 그 형이, 여기 방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이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위에 원래 눌리지 않던 본인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위에 눌리게 되고, 뭐 헛것도 보는 것 같고, 뭐 그래갖고 그걸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거기 방에 벌레가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귀신이 대수냐, 나는 벌레가 안 나오는 게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 방에 막 들어가려고 했죠. 벌레가 많이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본인 방에는? 이상한 벌레 막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돈벌레 같은 것들. 막 끔찍했어요. 예, 그리마. 예, 그렇게, 그리마. 그렇게 해서 그 형이 졸업해서 방을 빼고 제가 이사를 하게 됐죠. 아, 그 방으로? 예, 그 방으로. 네. 거기서 이제 살면서, 뭐, 잘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한 학기를 잘 거기서 보내고 여름방학도 그 그냥 본가에서 있으면서 좀 보내고 이제 문제 2017년 2학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게임이요? 어, 메이플 트러거 아세요? 그 3D로 된 메이플? 에? 3D로 된 메이플? 아 예예 예, 예. 그거. 예, 그거에 빠져갖고 그걸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담배를 사러 가는데 그 저희 자취방 건물이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편의점을 가려면은 그 언덕길을 내려서 5분 정도 걸어가야 그 편의점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의점이 학교 근처인데 그 학교 근처에는 그 이제 막 자취방 같은 것들, 원룸 같은 것들 이제 만들려고 공터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펼쳐놨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 공터를 따라서 이제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공터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 쪼그려 앉아갖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려가면서 그 여자애와 마주쳤는데 그 행색이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네네. 그 핑크색 면으로 된 잠옷 같은 거 있죠, 원피스. 네. 반팔로 된 거. 아, 예. 예, 그거 입고 쪼그려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말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안 춥나?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저를 딱 보더니, 이게 슥 쓰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 공터를 가로질러가지고, 막 뛰는데, 와,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오, 저 무슨 놈이다. 뛴다고요? 아니, 막 뛰는데,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고, 그 오토바이, 1000cc 되는 오토바이가 풀로 땡기면 낼 수 있는 속도 있죠. 와, 예. 예, 그걸로 그 속도로 이제 공터를 가로질러 갖고 그 인근 야산 쪽으로 막 뛰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와, 그거 보고 진짜 와, 이거는 와, 뭐지 하면서 막 편의점으로 막 뛰어갔죠, 저도. 오, 예.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담배만 막 사서 다시 막 뛰어서 자취방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본 거지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막 했죠. 네, 네, 네. 잘못 봤다 하면서 이제 그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후에 금요일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에 공강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 올라가가지고 알바를 하고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면은 그 공강 금요일이랑 토요일 알바 가기 직전 그 시간이 이제 데이트한 딱 좋은 시기인데 네. 그 제가 게임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올라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러 복도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마당에 앉아갖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라 막 이러면서. 아니 뭐아 진짜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뭐지 하면서 이게 언덕 밑을 제가 내려다봤어요. 아 근데 그 3일 전에 봤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뛰던 걔가 예 네. 아니 그 여자애가 소름이 돋는데 그 여자애가 올라오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뒤로 고양이 한 세네 마리가 크르릉거리면서 따라가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야 걔? 아 모르죠 저는. 아무튼 그래갖고 자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예 그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네네. 집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한 세네 번 정도 이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되게 그 신앙이 깊으신 기독교 네네. 신자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너가 몸이 약해서 뭐 헛것을 봤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방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성경책을 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취방에 돌아온 다음에 똑같이 십자가 놓고 성경책 펴놓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네. 그 이후로는 괜찮대요. 그 여자가 안 보인 듯 하고 해서 한 달 정도 흘렀어요. 어느 날 그 저녁에 제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이어폰을 이제 꽂고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을 이렇게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문 쪽으로 가서 그 문 옆에 복도랑 연결된 그 창문이 조그맣게 하나 나 있는데 네. 그 창문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불투명한 창문 있죠. 아, 예. 예, 막 그 멀리서 보면 빛이 막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고 막 맞아, 맞아. 예. 그 창문으로 이제 딱 보고 있는데 뭔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뭘까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거 그냥 집중하지 말자,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 과제만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벽을 이렇게 쿵쿵쿵 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그 옆 방에, 그러니까 제가 그 형 방에 와 있으니까 그 옆 방에 이름 모를 후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후배가 장난을 치는 건가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노크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 잠에서 깨가지고 짜증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네. 혹시 제 방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뭐 벽 치거나 막 그러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뭔가. 예. 그래갖고 일단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 무서움을 좀 달래려고 전화를 해갖고 나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에서 누가 노크를 하고 막 벽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와, 나 무섭다고 막 그랬더니 이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달래줬죠. 네네. 근데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잠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게 뭔가 웅웅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뭘까 하면서 이제 그 소리의 그 발원지를 찾아서 헤맨데 예. 그 소리가 점점 이제 뭔가 철판 돌리는 소리 같은 거? 예. 그 건물이 오래됐다 보니까 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서 나는 소린가 하고 저는 창문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네. 그 제가 이거 통화하기 전에 녹음한 거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친구한테 이거 들리냐고 지금 이 소리 들려? 하니까 안 들린대요. 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하면서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방송도 가끔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마이크를 사가지고 예, 창문 밖으로 그 마이크를 내가지고 그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보내줬더만 그 여자친구가 빨리 그 방에서 나오라고 그냥 그래갖고 나도 무서우니까 그 짐을 그냥 막 쑤셔놓고 짐 가지고 동기 집으로 갔어요. 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 네. 동기 집으로 가기 전에 요거 네. 녹음된 거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자, 예, 예. 시청자분들도 이게 좀 짧긴 짧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무서운 소리나 이런 거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분 파일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요기예요. 파일 제목이. 얼마나 무섭고 그 당시가 정말 무서웠으면 욕으로 저장을 해주셨거든요. 이 파일 제목이.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들려? 오 존나 존나 잘 들려. 들리지? 들려? 오 존나 존나 잘 들려. 들리지? 들려? 오 존나 존나 잘 들려.
들리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그 소리 아니, 근데 제가 추측한 건데 예. 그 건물 뒤쪽에 그 보일러실 뒤쪽에 무덤이 있었어요. 예. 그 봉분이 한 3개 정도 있는 무덤이 있는데 아, 뭐 거기에서 연관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예. 잠시만요. 요게 귀신이건 사람이건 두 개가 다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쵸. 사람이어도 무섭네요. 이건 사람 이건 밤에 사람이 이런다는 거 자체가 아무튼 이건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서 녹음해서 여자친구한테 들리냐고 말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네, 도망가셨다고. 집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했죠. 그러면서 그 방을 이제 나와야겠다. 야,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네. 해갖고 그 방을 빼서 다른 자취방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지금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예. 그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라인.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예. 이야. 별의 별일을 다 겪으셨네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인가 어릴 때도 귀신을 간혹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었어요?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짤막하게 하자면 네. 그 이모부 친가가 양평이 있어요. 그 친가랑 저희 가족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 여름철에 그 양평 거기 친가로 많이 놀러 갔어요. 네네. 근데 그 집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 계곡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로 그 좀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물 흐르게끔 하는 계곡 있죠. 예.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놀았거든요. 거기 옆에 수풀 같은 거 있고 예. 뭐 옆에 바위 같은 거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이모 내외 그 네 분이서 거기서 이제 과일을 드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랑 제 동생이랑 사촌 동생 두 명이랑 해가지고 네 명이서 그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동생 세 명은 추워서 그 부모님 쪽으로 가고 저 혼자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동동 떠다녀. 네네. 뜨면서. 근데 물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이제 그 그러니까 누나라고 할게요 그냥. 네. 어떤 여잔데 그 누나가 그 잠수를 해가지고 그 제 옆으로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면서 이렇게 물에서 빠져나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전 그 누나를 보는 순간 이쁘다. 되게 이뻤거든요. 예. 이쁘다 하는데 어디 뭔가 뭔지 모르게 되게 싸늘한 느낌? 네. 입술도 파랗고 그 눈가가 좀 시커맸어요. 그렇게 눈이 마주치고 나서 다시 그 누나가 물개처럼 잠수를 하고 또 이게 수면 위로 나왔다가 또 잠수해서 늑 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그 시선 방향으로 그 누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나와라 물안개 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봐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더 놀자고 뭐 그렇게 때를 썼죠. 그랬더니 안 돼 나 빨리 나와 이러고 이제 그 돗자리 같은 거 정리하고 가져오셨던 뭐 그 접시 같은 거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제가 시선을 뒀던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뒀는데 네. 그 누나 있죠. 그 누나가 그 수풀에서 막 물가로 뛰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관절을 막 꺾으면서 뛰어와가지고 물에 타이밍을 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가 그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벅지밖에 안 오거든요. 예. 그 수심이. 전 그거 보고 얼어갖고 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엄마 있는 쪽으로 막 뛰었죠. 네. 뛰어서 이제 집에 가자 해서 막 집에 갔어요. 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모부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물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거기서 그 여고생이 실종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아 그 여고생이 그 누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달리기? 네? 달리기 했던 그분이랑 어?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막 이상한 소리도 들으시고 이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네? 이 집에서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계약 해지한다고 하고 다른 방에다가 그 방을 구해서 거기서 살았죠. 어, 간단하네요. 예. 어 그렇게 막. 아 근데 그게 예. 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20살 되고 그리고 군대 가고 그 3년 주기로 이상한 일들을 막 겪었어요. 아 3년 주기로? 예. 그래갖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2020년이잖아요. 2017년에 그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 해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예, 어 무섭습니다 지금. 그 제가 여기 회사 기숙사 있는데 네. 그 같이 방 쓰는 분한테 피해갈까봐 차로 와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주변이 깜깜해가지고 지금 되게 무서워요. 아이고. 일단은 와사바리님. 예. 어. 오늘 그 녹음본까지도 너무나 소름 돋았고 요거는 진짜 제가 들었던 어떤 네. 소리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아요 사실. 아, 이게 그래요? 이거는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고 사람이어도 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둘 다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어 귀신이 아니네라고 밝혀져도 그럼 사람이 이 밤에 네.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공포거든요 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3년 주기로 자꾸 겪으신다고 하는데, 올해가 그 3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네. 네. 언제든지 겪으시면 바로 일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너무나 고생 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비 화이팅! 와 근데 이 소리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마지막에 다시 리마인드 할게요. 들려? 오 존나 존나 잘 들리지. 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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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야 들려? 들려? 막 녹음하면서도 그래서 들리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렇게 여자친구분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었겠죠 당시에. 하... 그리고 이 울음소리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운다면 막 이렇게 좀 끊겨야 되는데 계속 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인가 숨을 안 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조금 소름이 돋고 아무튼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고집쟁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고집쟁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결상 문제로 인해서 제 휴대폰으로 그냥 통화 연결을 해서 그 음성을 바로 송출하는 방식이라서 음질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고집쟁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분명히 했거든요. 뭐 그냥 문제가 있겠죠 뭐. 그렇죠 뭐. 네. 혹시 집에 뭐가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구집쟁이님 오늘 또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이 와중에 좀 이렇게 몇 번 통화하고 나니까 긴장 좀 많이 풀리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요, 별로 네. 긴장은 안 돼요. 오, 아,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혹시나 네. 제가 원래 그 요즘에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 휴식하면서 아기를 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비님 거 막 틀면서 자기 전까지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사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제 사연이 너무 약한 것 같진 않을까 그냥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이야기 들려주시는 거죠 뭐.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릿입니다. 레츠 기릿. 제 이야기는 집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일단 저는 뭘 느끼거나 보는 능력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에요. 현재 저는 34살인데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1999년도 당시 제가 11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랑 엄마랑 저 그리고 첫째 여동생, 막내 여동생 이렇게 5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름 중에 한 글자를 따가지고 첫째 동생은 나나 막내 동생은 미미라고 부를게요. 네. 처음에 제가 사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제 기억만으로만 사연을 정리하려니까 기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동생 나나가 제일 그 집에서 시달렸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딱히 크게 겪은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첫째 동생 나나한테 그 당시 있었던 일들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두 알려줄 수 있기는 하니까 제가 20년도 더 넘도록 몰랐던 나나가 겪었던 일하고 제가 뭘 겪고 어땠는지 저도 잊어버렸던 그 당시 저의 이야기까지도 이번 기회 덕분에 다 풀어주더라고요. 오. 나나가 기억력이 진짜 좋아서 네. 세세한 것까지 다 잘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면 언니 예전에 이렇고 저렇고 그랬었잖아 이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내가? 진짜 내가 그랬었다고 난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할 정도로 과거의 상황이랑 환경이랑 뭐 이런 거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모든 걸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나나한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도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가정 환경부터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셋을 키우다 보니까 형편이 정말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너무 위태롭게 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렴한 월세 단칸방을 지역도 많이 옮겨가면서 이사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모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문제의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지금은 우물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깊어서인지 더러워서인지 바닥도 보이지도 않는 물로 가득 찬 으스스한 우물이 바로 근처에 있는 단독으로 된 기와집으로 갔어요. 네. 그 우물은 뚜껑도 따로 덮여 있는 것도 없었고 거기서 살면서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와 아찔하다 저기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겠지 라고 종종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튼 이사간 첫날에 그 집을 보니까 나름 이때까지 살던 곳들 중에서 가장 평수도 넓고 게다가 마당까지 있어서 저희 자매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단점이 있다면 그 집 전체가 어두워요. 낮에도 불을 켜야 화날 정도였어요. 네. 아무튼 부모님은 첫날 와가지고 이삿짐 정리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자매는 마당에 허름한 안 쓰는 매트리스를 놓고 방방 뛰고 놀고 있었어요. 하긴 그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번개도 치길래 천진난만한 저희는 우와 번개다 금방 극하다가 더 신나가지고 난리법석을 막 피우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고 이제 처음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잘 잤어요. 근데 나나가 첫날 밤부터 집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오싹하고 무섭더래요. 네.
밤마다 악몽을 꾸다 보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종종 바지에 그냥 오줌을 싸버렸었대요. 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운이 정말 이상하게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네. 그렇고 저희 자매방에 학사모를 쓰고 찍은 유치원 사진 두 개가 걸려 있었거든요. 벽에. 네.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나나 거. 이렇게 두 개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나나가 자기 졸업사진 안에 학사모를 쓴 자신의 눈알이 자꾸 본인을 몰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머, 예. 쎄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픽 쳐다보면 그 있죠. 우리도 모르거나 어색한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쳐다보다가 그 누군가랑 눈을 마주치면 황급히 안 보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꾸 그 사진의 눈동자가 동생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매일 모르는 척을 하더래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맨날 나나는 그 사진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잤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졸업사진 앞에 서가지고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닦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해줬대요. 고작 9살이었던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언제부터인가 꿈속에서도 나오더래요. 네. 꿈속 배경은 저희 자매 방이고 모든 것이 다 실제랑 똑같았고 졸업사진도 제자리 벽에 걸려있고 나나는 그 졸업사진 옆쪽으로 나란히는 서있지만 사진은 얼핏 보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서있었대요. 나나가 꿈속에서도 그 사진이 무서우니까 사진을 모른 척하고 다른 곳을 이리저리 보는 척하다가 빠르게 휙 고개를 돌려서 사진을 쳐다봤대요. 근데 그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나나를 향해서 살짝 몸이 틀려있는 상태로 얼음 땡 놀이처럼 모른 척 정지해 있더래요.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모른 척 했다가 다시 잽싸게 휙 돌아봤더니 더 몸이 아예 자기 쪽으로 쳐다보려고 돌아가 있더래요. 네. 그 순간 그 사진이 말을 해요. 오. 들켰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주 자유자재로 벽에서 벽으로 빠르게 제멋대로 움직이고 아주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런 정말 소름이 끼쳤다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꿈도 꿨었고 또 말하기를 나나가 말하기를 꿈에서 도깨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꿈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꿈을 너무 맨날 맨날 꾸니까 집이 너무 무서운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네. 나나가 말하기를 좀비인데 막 떼거지로 나한테 막 달려와.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야. 그냥 어두운 그림자인데 이목 꾸미는 어느 정도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도깨비가 뭔지 상상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꼬마였던 저희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저찌 한 방법으로 기와로 된 지붕에 쉽게 올라가서 실컷 뛰어놀고는 했었어요. 네. 네. 한날은 나나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실컷 혼자 놀고 있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올려다 보는데 계속 빤히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 내려와라 라길래 해맑은 나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스님이 집에 아무 일 없냐고 이 집에 살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냐고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나나는 속으로 왜 저런 걸 물어보는 거야 하면서 그런 일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됐다 라면서 가던 길 가시려니까 제 동생이 궁금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근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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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물으니까 스님이 너 말고 어떤 여자 귀신이 지붕 위에서 너랑 같이 뛰어놀고 있다. 너네 집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사연 정리하려고 이 이야기를 나나한테 들으면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당시 어린 너한테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나나가 말하기를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러고 갔던 것 같아 라고 하대요. 나만은 그 사실을 딱히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하진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동생뿐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은 하나같이 한마디씩 하는 말이 너희 집 너무 무서워. 너희 집에서 못 놀겠어. 나 귀신 봤어. 냉장고 위에 귀신이 앉아있었어. 냉장고 옆에 삼지창으로 관통돼서 축 늘어진 귀신이 서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위에 앉을 공간도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앉아있었는지도 소름이고 어느 날은 제가 초저녁에 저희 방 창문에서 무슨 사람이 흰천을 완전히 덮은 것 같은 형상이 휘리릭 지나가는 걸 봤어요. 당시에 전 그걸 보고도 전혀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저 그때는 정신 연령도 어렸고 귀신이 뭔지도 실제로 있는 건지도 모를 나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나가 겪었던 일로 돌아가 볼게요. 나나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몸을 5초에 한 번꼴로 계속 떨었었어요. 그건 저도 기억나요. 왜 무당이 접신할 때나 빙이 내려고 할 때처럼 몸을 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집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기만 하면 삐 하면서 이명이 그 집에만 있으면 항상 있었고 밖에만 나가면 또 괜찮아지고 그게 일상이었대요. 그리고 또 저희 자매는 맨날 맨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잤었는데요. 한날은 제 동생이 자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왜 아기들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바닥에서 누운 채로 올라가는 것 마냥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방의 끝에서 끝까지 가버려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퉁퉁퉁퉁 이렇게 벽에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깼으면 동작을 멈춰야 하는데 멈춰지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자기 발로 일어나갖고 다시 누워 잤대요. 또 신기한 거는 저희 아빠가 기가 진짜 센가 봐요. 아빠만 집에 계시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한데 아빠가 집에 안 계시면 저나 동생들이나 엄마나 다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아빠가 자주 대구에 물건을 가지러 가셨어야 됐어가지고 집에 안 계시는 날이 주기적으로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날에는 엄마도 무서우셔가지고 저희 셋 자매랑 같이 자는 날들이 많았어요. 저희 자매는 매일같이 이유도 없이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엄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게 저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고생하신다고 전기세라도 아끼자고 거실은 제외하고 온 방 불을 다 꺼놓고 아이고. 무섭다고 밤마다 거실을 모여서 놀면서 찬송가도 그렇게 매일 부르고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0, 90년도 분들은 아실 텐데 한창 분신사관 우리가 유행할 때였어요. 아 그럼요. 엄청 유행했었지. 네. 저희도 그거 그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딱히 별일은 없었고 뭐 종이를 그냥 찢어버리기도 했고 부진사바 룰을 어기고 끝내기도 했어요. 네. 그냥 뭐 개구쟁이 마냥 천진난만하게 놀았어요. 한참 못도 모르고 놀 나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밤에도 또 어김없이 거실에 모여서 저희들끼리 거실만 불 켜고 놀고 있는데 거실 왼쪽 저희 방 책상 위에 있는 시계바늘 달린 고장난 알람시계가 따르르 이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되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알람시계 아신가요? 다들? 아, 알죠? 네네네. 예, 온 방에 소리가 다 퍼지는 그런 시계. 네. 그게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나한테 떠밀면서 아 빨리 네가 가봐라 라고 고집 피워가지고 나나가 용기를 내서 알람시계를 끌어가는데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기 졸업사진 앞에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시계를 들고 고장난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리저리 보는데 세상에 건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동생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얼어붙었다가 스위치를 끄니까 소리가 멈추더래요. 그러고 저희한테 말해봤자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저랑 미미가 있는 거실로 돌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한 거예요. 그게 건전지가 빠진 시계였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나나한테 들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저희가 또 어김없이 거실만 불 켜고 놀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들끼리 그냥 여러 종이 쪽지에 벌칙을 이것저것 적고 뭐 상자 안에 넣어갖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제비뽑기 놀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나가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걸려가지고 아씨 민망한데 하면서 하긴 해야 되니까 일어서서 이름을 쓰고 있는 도중에 오른쪽 부모님 방을 얼핏 봤대요. 근데 엄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반달 모양 거울이 달려있는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데 엄마는 엄마인데 그냥 모양새만 엄마예요. 귀신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엄마가 그때보다 엄청 젊었을 때 모습인 길고 긴 머리에 어깨 밑부터는 푸들범이 되어 있고 저희도 알던 사진에서만 봤던 노란색 옛날 자켓을 입고서 실제로 부모님 방 안에 있는 보라색 빗을 들고 머리를 쓱 빗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진짜 엄마 젊었을 때 사진에서 보던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았대요. 그 동시에 화장대 거울을 봤더니만 얼굴만 뻥 뚫려있고 나머지 형상만 불투명하게 비쳐있더래요. 동생이 시끄럽해서 악소리도 못 내고 애써 괜찮은 척 이름 쓰기 마저 하려고 사색이 된 채로 거실 끝인 화장실 앞까지 후다닥 달려가면서 나 여기서 할래 극하대요. 네? 그러면서 나나가 요번에 저한테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 등 쪽이 보이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언니랑 미미는 모르더라. 그래갖고 나는 엉덩이로 이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저거를 눈앞에 두고서 저게 진짠지 가짠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로 이름 쓰기가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실 끝쪽 화장실 앞으로 가가지고 마저 이름 쓰기를 하려는데 또 그 유리 뒤쪽에 형체가 바짝 붙어서 나타나서 숨이 멎을 뻔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언니랑 미미도 모르게 하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장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나나가 엄마한테 뛰어가서 덥석 안겨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귀신 맞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나나가 그 귀신을 보던 똑같은 시간에 엄마는 머리가 그렇게 깨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래요. 장사를 하려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장사를 한두 시간 일찍 마치고 들어오셨더니 딸내미가 귀신을 봤다니까 엄마도 엄청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이 집에 진짜 뭐가 있다 확신하게 된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나나가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근데 엄마가 바로 화장대 옆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전화를 아빠한테 바로 거는 거야. 나 생생히 기억나. 엄마가 여보 언제 와? 나나가 이 집에서 귀신 봤대 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빠는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시는 아하. 분이거든요. 예. 하고 씨알도 안 먹었고 그렇게 뭐 그 집에서 지낸 지 몇 개월도 되지도 않을 무렵에 추석이 돼가지고 저희가 아빠 차를 타고 명절을 실컷 보내고 아빠 차를 다시 타고 본가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빠가 몰고 다니시던 차가 트럭이었어가지고 아빠는 운전석에 계시고 저는 중간, 엄마는 왼쪽, 그리고 몸집이 더 작은 동생들은 트럭 뒷공간에 앉아서 타고 갔어요. 한 번에 다섯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촉이 느껴져가지고 아, 이거 오늘 분명 사고 나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불안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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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끊임없이 빌고 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앰뷸런스도 이상하고 지나가다가 본 차 사고도 이상하게 너무 여사롭지 않게 느껴지고 아빠는 장난기가 정말 심했어서 운전하시면서도 차가 잠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기만 하면 저희를 뭐 깨무려고 하거나 코를 파서 뭐 묻히려고 하는 등 저희 자매들이 기겁하는 막 장난들을 어김없이 막 하는데 엄마가 애들한테 장난치지 마. 그러다 사고 나겠다. 사고 난다니까. 그만해. 감수 뭐 이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막 내리에 박혀가지고 진짜 사고 분명히 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쫄고 있었는데 내색은 하진 않고 속은 파들어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시에 나나도 똑같은 촉을 느끼고 있었더래요. 저처럼 속으로 사고 안 나길 빌고 있었던 거예요. 나나가 당시에 속으로 그렇게 빌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뇌를 지배하듯이 요란스럽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구급차랑 겹쳐서 같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자기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쉴 수 없이 반복하더래요. 예. 그 검은 그림자 형상은 여자였대요. 무조건 그냥 직관적으로 아 저건 여자다 싶었다 카대요. 그러고 꿈에서 깨서 나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엄마 우리 사고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무슨 사고야 그러고 엄마 나 무섭다고 무서워 라고 막 울먹울먹거리니까 아빠가 무슨 사고야 시끄러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그러고는 나나가 또 잠이 들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구급차랑 그림자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거리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때부터 나나가 막 난리 쳤어요. 울고 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나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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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고 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우니까 결국에는 운전하시던 아빠가 정신 사나워가지고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조용히 안 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한테 진짜 엄격하고 무서우신 존재였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화내고 나니까 나나가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대요. 네. 근데 또 나나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세 번째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100% 확실하다 라고 확신을 했대요. 왜 자꾸 똑같은 꿈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울고 불고 해봤자 엄마 아빠는 내 말도 안 믿어줄 거고 아빠가 나를 혼내키기만 할 거고 분명히 사고 날 건데 하면서 그래서 미친 듯이 손톱을 막 깨물고 뜯고 있었대요. 네. 그 트럭 뒷공간에서 대발 사고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잠도 못 자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TV에서만 들었던 키그 있잖아요. 스키드마크. 그게 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대요. 예. 저도 그 순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내 눈앞에 정면에 웬 차가 갑자기 보이는데 그 순간 전혀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도 안 돼요. 정면에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순식간에 강한 충격이 몸에 가해지더라고요. 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옆에 있는 엄마가 기절해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냥 미친 듯이 엄마! 엄마! 라고 외칠 뿐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슬픈 감정도 그때는 없어요. 그냥 전 그 뒤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기억을 거의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는 나나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오히려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억이 다 나는구나.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나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눈을 진짜 질끈 감고 뭔가 소리가 조용해졌을 때 눈을 떴는데 진짜 앞이 내 눈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야. 이거 진짜야?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맞춘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오른쪽,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던 미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고 아빠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눈썹이 찢어져서 피를 막 흘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앞에 있던 언니부터 내리라고 했어. 엄마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언니가 내리려고 옆으로 몸을 돌리길래 언니 얼굴을 봤는데
되게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언니 얼굴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박혀가지고 진짜 징그러울 만큼 온 얼굴이 그냥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빨간색 기포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이거 너무 소름이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진짜 잔인할걸? 그냥 흘리는 피보다 그게 더 너무 소름인 거야. 그래서 또 충격을 받았지. 첫 번째, 미미가 없다는 거 충격. 두 번째, 근데 아빠가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네? 충격. 세 번째, 언니 얼굴을 봤는데 유리 파편이 따다다다다 붙어있는 거? 그거 충격. 네 번째, 엄마가 말이 없는 거야. 나는 엄마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내려가는데 엄마를 보니까 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냥 입을 벌리고 있고 눈알이 흰자밖에 안 보였어. 근데 머리에 큰 유리가 엄마 이마로 튀었는지 머리 정수리부터 피가 온 얼굴 온 사방으로 막 줄줄 내리는데 일단은 차에서 내렸더니 미미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얘도 뭐가 뭔지 몰라서 얼떨떨한 거야. 풀숲으로 날아가서 대자로 뻗었고 그리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떼굴떼굴 굴렀나 봐. 마침 아빠가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사고 충격으로 아빠가 앞으로 쏠릴 때 아빠 어깨를 넘어 튀어나와 버렸던 거야. 피는 한 줄기 흐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멀쩡했고 나는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물어봤거든? 울먹거리면서. 아빠, 엄마 이제 죽어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왜 죽어? 치료하면 다 나을 거야 라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더라 라고 나나가 쭉 저한테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필 추석이었잖아요. 갑자기 저희 사고 때문에 교통이 정체돼가지고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창문마다 구경하는 얼굴들로 꽉 차 있었더래요. 그리고 나나가 그 상대방 차를 봤는데 승용차인데 세 명이 다 있었고 그분들도 충격을 엄청 받았더래요. 네. 차 앞쪽이 완전히 그냥 반으로 싹둑 자른 것 마냥 완전히 찌그러져서 안쪽을 봤더니 목을 심하게 다쳤는지 세 명 다 차에서 움직이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더래요. 네. 그 상대편 쪽에서 도로는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사고가 난 거라서 우리는 엄마 쪽이 제일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더라고요. 엄마 쪽으로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찌그러져가지고 엄마가 다리가 낀 채로 기절해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이제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무섭고 슬픈데 표정은 눅눅고 입 벌리고 아 이런 식으로 우는데 절대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119가 순식간에 도착했는데 엄마 쪽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무슨 기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땄어요. 네. 땄는데도 차가 엄마 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있으니까 다리를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엄마가 기절해 있다가 다리가 건드려지니까 잠시 너무 아픈지 괴성을 막 질렀어요. 그리고 겨우 구출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저희 자매가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것에 실려서 병원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우리가 막 뛰어갔는데 여전히 엄마가 의식이 없다가 우리 목소리가 들렸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새끼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나나는 괜찮아? 미미는? 미미는 어떻게? 하면서 다 저희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자마자 엄마가 다시 기절을 했어요. 오. 그 사고 때문에 엄마는 다리가 뼈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10개월 정도는 최소 10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소견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병간호를 10개월이나 할 사람이 미미뿐인 거예요. 미미가 유치원도 못 가고 그 어린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병간호 뭐 다 해주고 밥 먹을 시간 되면 시판도 나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랑 나나는 초등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 돌볼 사람도 없고 아빠는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고 해서 할머니한테 저희가 맡겨줘가지고 거기로 전학 가서 6개월을 보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저희들 걱정에 도저히 10개월 입원 생활을 못 버티겠어서 6개월쯤에 병원에서 일찍 퇴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엄마가 제 기억상으로 1, 2년은 넘게 심하게 다리를 절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마 퇴원하고서 저희 가족은 다시 다 같이 그 문제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집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무슨 애들이 얼마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지트 마냥 놀았는지 담벼락 넘어서 들어왔는지 집이 완전히 개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그냥 정리 싹 해가지고 지내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이사하자고 설득을 계속했대요. 이거는 원래 엄마가 저희가 성인이 되면 이야기하려고 했던 감추던 비밀이었는데 엄마가 저희 자매들이 학교 간 사이에 한 무당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떠돌이 귀신이 있는데 저쪽 우물에서 온 것 같다고 우물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귀신이래요. 오? 근데 그게 이곳저곳 근처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 집 바로 근처에 우물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무당이 간단하다. 큰 곳 안 해도 되고 뭐 집안에서 조용히 쌀이랑 그냥 간단하게 향초 같은 거 해놓고 뭐 둥둥둥둥 이런 거 치고 꺼내면 된다 해갖고 그렇게 진짜로 간단히 하고는 무당분은 가셨고 엄마는 장사 나가시려고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낮잠 좀 주무시려고 누워서 눈을 딱 감았대요. 근데 라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니까 세상 고요하고 다시 눈을 감으니까 또 들리고 계속 반복되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난 잘난다 하고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고 장사를 나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아직도 생각해봐도 제일 소름 끼치는 꿈을 꾸게 돼요. 제가 3살, 4살쯤에 푸른 꽃밭에서 흰색 줄무늬 스프라이트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게 꿈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자매방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꿈 안에. 근데 실제 사진이랑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똑같은 꽃밭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제가 뒤로 돌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사진 속에 제 얼굴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정면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기분 나쁘게 소름 돋는 모습으로 씩 입꼬리가 아주 올라가서 아주 환하게 근데 기괴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절 쳐다보는데 제가 놀래서 엄마! 엄마 빨리 와봐! 라고 해갖고 엄마가 저희 방에서 후다닥 오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이거 불에 태워버리자 하면서 라이터로 사진을 제 꿈속에서 태웠어요. 꿈이라기엔 저는 34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기괴한 뭔가 귀신에 관련된 것 같은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서서히 고개가 돌아가는 사진 속 꼬마인 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게 이번에 동생이랑 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풀다가 알았는데 제 동생 나마도 꿈속에서 졸업사진이 나와가지고 움직이길래 똑같이 엄마를 불러서 그 사진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떠나기 싫은 그 귀신의 마지막 발악? 아니면 경고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선 거기서는 뭐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귀신이 그곳을 떠났는지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의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건너건너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나가 말하기를 이건 또 무슨 우연인지 자기 친구 남자애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른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싼 집은 꼭 의심부터 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예. 그 집에서 그냥 단순히 귀신만 보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집안이 완전 박살날 뻔했네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34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었죠. 완전히 다 파탄났죠. 와, 그러면 지금 동생분도 네. 방송 듣고 계시죠?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 채팅 보니까. 언니가 나 대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동생분에게 아, 나 할 네. 거니까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와, 진짜. 그리고 일단은 이 이야기 자체도 정말 그때 당시에 사진, 특히나 사진으로 통해서 계속 그 귀신이 뭔가 네. 나타나면서 네네네. 그랬네요, 보니까. 네. 정말 이상한 게 그 집 떠난 이후부터는 사진에 관련된 꿈을 저는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네. 제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은 전혀 뭐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없긴 한데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방송 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귀신을 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예술 쪽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어,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와, 신기하대요. 두 분 다 그래요? 하려는,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동생이 예술 쪽에 있거든요. 예. 예, 섬세하고 예민하다 극하시는데 딱 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계를 항상 좀 내거든요. 혼자서. 네. 근데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겪는 줄 알아요. 그리고 왜냐면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은 예술 쪽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냥 보통 사람도 이렇게 겪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겪질 못하죠 이렇게는. 네네네. 아 오늘 고집쟁이님 말씀 하나도 역시 떨리지 않은 것처럼 진짜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매분들끼리 또 앞으로는 너무너무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연결이 안 돼서 통화로 했던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집에서 그냥 단순히 귀신을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귀신 때문에 집안 자체, 가족 모두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정말 소름 끼쳤던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싼 집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찻길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변에서 야! 너도 빨리 참여해봐! 너도 참여해봐! 이러셔서 참여를 하게 된 이야기고요. 실제로 원룸에 살 때 정말 잊지 못할 그 원룸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본인께서 실제로 겪으신 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기찻길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리가 좀 울리게 들리는데 네. 원래 이런 걸까요? 아,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아, 네. 네 편하게.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본인 목소리는 아주 깔끔하게 아.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 네? 기찻길님에게 막, 네. 야, 너도 참여해봐. 막 이런 제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럼 친구분이나 지인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신다는 뜻? 네. 지금 다 라이브로 듣고 있어요. 아, 친구분들. 이야. 네. 친구분들이 또 파이팅 한다고 또 후원까지도 해주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이제 친구랑 기숙사에 살다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자취방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귀신 저희끼리는 귀신집이라고 부르던 집이거든요. 친구분들까지도? 네. 아 어떤 집일지 한번 바로 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갈게요. 아 네.
거의 뭐 10년 전 일이고요. 제가 홍대 쪽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이제 네. 친구랑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의 통급이 너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친구랑 자연스럽게 아, 우리 자취할래? 자취할래?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자취방 구해보자 하고 이제 홍대에서 자취방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사실 홍대 쪽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아 비싸죠. 그 집은 별로 좀 노후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엄두를 못할 가격이더라고요 다. 근데 네. 어쩌다가 엄청 좋은 위치인데 엄청 싼 가격에 투룸이 나온 거예요. 역세권인데? 완전 역세권. 진짜 오. 학교랑 너무 가깝고 여기랑도 너무 가깝고 딱 바로 나가면 바로 놀 곳이 바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인데 엄청 싼 거예요. 투룸이고. 예. 그래서 거의 원룸 가격? 그래가지고 아 친구랑 무조건 이 집을 해야겠다 이 집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집이 사실 막 엄청 오래된 집이기도 했거든요. 거의 지은 지 20년 넘었던 다세대 주택이었고 저희가 사는 예. 집은 반지하였었어요. 근데 막 아.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살이고 처음 자취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 악조건들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처음에 가격만 듣고 아 무조건 해야겠다 하고 집을 보러 갔는데 네. 그 집이 이제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었는데 그 큰 방에 그 문 앞에 여자 엄지 손톱 크기만한 정도고 딱 모양도 엄지 손톱이었어요. 그 엄지 손톱 모양으로 바닥에 문 바로 앞에 완전 다다다다다다 찍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예? 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 뭐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다가 뭐 가구를 잘못 옮겼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여자 손톱 자국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때 이상한 걸 알았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설레고 좋아서 바로 그날 바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바로 뭐 그 다음날인지 다다음날인지 그때 이사를 들어갔어요. 아 빠르게. 그래서 예 네, 엄청 너무 빨리 자취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자취 시작했는데 뭐 처음 몇 달은 별일이 없었어요. 한 네. 3개월 정도? 한 10월에 이사했는데 뭐 12월 말쯤에부터 집에 짐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둘이 같이 있으면 집에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특히 화장실을 쓰면 화장실을 이제 불 켜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누가 밖에서 불을 꺼요. 어?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밖에서 불을 켜요. 예, 그 소리도 나요? 처음에 탁탁 그 소리. 사실 이게 반지하라서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가지고 제가 탁탁 소리까지는 못 들었지만 고의적으로 누가 끄고 키지 않는 이상 그런 타이밍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이밍이 진짜 제가 하자마자 탁 켜지는 약간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집이 되게 오래됐고 낡았으니까 뭐 약간 전등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친구랑 밥을 먹다가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래? 뭐 그래 그럼 우리 전등 바꿔야겠다 뭐 전등이 곧 나갈 건가 봐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집에 이사 나올 때까지 전등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고장인 줄 알았는데 불은 계속 들어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되게 조그만했던 시작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후에 친구가 계속 가위를 눌리면서 애가 헛소리를 듣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보통 그때 대학생 때 잠이 없어가지고 친구랑 거의 잠을 거의 뭐 아침에 뜨고 자고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네. 그때 주말이었고 한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각자 방에 있었어요. 네. 친구가 큰 방을 쓰고 중간에 거실 겸 주방 화장실 있고 제 방이 있고 현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은 집에 살지만 말하기 귀찮으니까 카톡으로 아 너 뭐 해?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새벽 3시에 그냥 저 방에 누워가지고 노트북으로 뭐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야 너 거실에서 뭐 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방에서 컴퓨터 하는데 무슨 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한 시간 전부터 거실에서 돌아다녔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친구 방에 들어와서 나 지금 방금 나왔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약간.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아니라고 자기 진짜 분명히 들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너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노랑장판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쩍쩍쩍쩍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아, 너무 잘 알죠. 예. 예. 네, 그 저희 집이 노랑장판이었거든요. 그 당시. 아, 그래서 예. 그게 맨발로 어떤 사람이 자기 방문 앞에까지 걸어왔다가 화장실 문 앞에 걸어갔다가 냉장고 앞에까지 걸어갔다가 그거를 계속 그러더래요. 예. 천천히. 예. 쩍쩍쩍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얘가 무슨 화장실 갈 건가 보다 뭐 먹을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냉장고 열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상해서 카톡을 해본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못 들었고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나 진짜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아 걔가 아니래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집이 낡았고 좀 다세대 주택이니까 너가 위에 집 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 뭐 그런가 봐? 뭐 이러면서 그때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그 다음날에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때가 주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에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그 뭐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한 그때 11시? 12시 다 돼갈 때쯤이었었는데 그 룸메이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룸메이트 친구를 뭐 민지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민지야 왜?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 말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친구가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길래 민지야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너 집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있으니까 집에 누가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집에 누가 들어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약간 장난 아닌 것 같은 거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 거 그래서 일단 알겠어. 나 지금 빨리 집에 갈게. 나 지금 집 앞이야.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그때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지금 친구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자. 이렇게 뭐 했어요. 막 진짜 일단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예. 빨리 나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관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간 철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중간 철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옆을 보면 왼쪽을 보면 2층 3층 올라가는 길이고 그 오른쪽을 보면은 그 반지하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반지하에 갔더니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뭐 누가 침입했을 문 열려 있던지 불이 켜져 있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친구한테 다 전화를 하니까 애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아요. 받고 아 민지야 근데 나 집 앞인데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나 진짜 집 앞이고 오빠도 옆에 있고 너 그냥 문 열고 나와봐봐 진짜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한참 만에 문을 딱 열고 거시불을 딱 켜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애가 막 울고 있고 손에 가위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얘기해봐 하니까 자기가 큰 방에서 이제 누워서 뭐 컴퓨터 하든지 뭐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놀고 있었는데 바로 큰 방 옆에가 화장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 나무 문이에요. 그 삐익하면서 열리더니 저희가 반지하 산다고 했잖아요. 그 화장실에 턱이 있어요, 턱. 네. 반지하에 그 턱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반지하 턱을 누가 발을 밟고 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친구는 그 순간에 아 도둑이 들었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이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위를 들고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막 휴대폰을 잡고 있는데 그 발소리가 친구 방문 앞으로 오면서 방문고리를 탁 잡더래요. 예? 방문고리를 탁 누가 이렇게 열리고 잡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좀 미칠 것 같아서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고 하고 완전 자기는 덜떨 떨면서 가위 들고 그 사람의 문 열면 어떻게라도 자기는 찌르고 살아야 되니까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화장실 열어보니까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사실 네.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 그 화장실 창문이 되게 좁았거든요. 되게 작았어요. 네네. 사람 머리도 안 들어갈 정도로 엄청 작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걔가 사람이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일단은 너가 진짜 잘못 들은 것 같다. 너 요즘 진짜 몸도 안 좋고 가위도 많이 눌리니까 너 진짜 헛소리 듣는 것 같다 하고 그날은 이제 친구랑 거실에서 불을 다 켜고 잠을 잤어요. 네. 근데 그때 친구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막 췌장염 이런 것까지 걸리고 맨날 뭐 감기 몸살에 뭐 애가 계속 골골거리면서 아팠어요. 막 깁스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이상한 일이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오, 예. 본인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친구는 몸도 아프고 가위도 눌리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있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겪고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이후에는 저한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날 이후로는 친구는 집에 잘 못 들어왔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집이 없었어요. 걔는. 혼자 절대 집에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뭐 잘 있었었는데 그날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낮잠을 한숨 잤었는데 저희 집 구조가 다중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철문, 중간문, 그 다음에 저희 집 문 이렇게 세 번을 문을 열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잠결에 택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잠결에 뭔가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워서 아 택배 왔나 보다 우리 집에 택배 와야 될 게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반지하라고 했잖아요. 옆집에도 네. 집이 있었어요. 반지하 옆집이. 네. 근데 그 옆집에 살고 있던 아저씨랑 그 택배 기사 아저씨랑 뭐라고 쭝얼쭝얼쭝얼쭝얼 하는 게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택배 아저씨 우리 집에 택배 놓고 가주세요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 뭔가 소리가 들려서. 예. 근데 그 택배 아저씨 발소리가 저희 집 문 앞에까지 와서 그 사람이 물건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오, 예. 그러니까 저는 누워있고 예. 소리는 들리는데 몸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위인지도 몰랐어요. 살면서 가위를 처음 눌린 거예요, 그 집에서. 아, 예. 그게 가위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인 상태에서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 방문까지 열고 들어오더라고 바로. 예. 근데 진짜 그 소름 돋았던 거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데 그 스키복 같은 거 그런 재질옷 아시죠? 그 아. 스치면 삭삭삭삭 소리 나는 거. 맞아. 그 소리가 걸을 때마다 들리더라고 발소리랑 삭삭삭삭삭 이렇게. 예. 근데 제 방에 들어와서 한 3초 정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예.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누워있는데 누가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아 근데 이거를 설명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제가 전화라서 설명을 못하겠는 게 제가 누워있으면 그 아저씨 다리는 빳빳하게 서있고 상체만 딱 숙여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아 알아요 알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나 가위인가? 하는 순간 갑자기 귀에서 완전 삐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저씨가 제 가슴을 숨 못 쉬게 엄청 빵 누르면서 이리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깨야겠다 무조건 깨야겠다 하고 막 진짜 안 간 힘을 다 써서 진짜 겨우겨우 깼어요 그때. 예. 깨고 제가 살면서 가위 처음 눌려봤다 했잖아요. 내 목소리까지 들었고 너무 소리가 생생했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제가 딱 눈을 뜨고 아 이거 뭐지? 진짜 집에 뭐가 있나? 하는 순간에 제 룸메이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때도 낮이었는데 룸메이트가 전화 와서 민지야 왜 이러니까 야 우리 빨리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그래 나도 할 말 있었어. 야 집에 뭐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말대로 뭐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완전 울면서
야, 우리 집에 귀신 있다잖아.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자기 친구 따라서 신점 보러 갔대요. 아, 무당한테? 아, 신점을 보러 갔는데 사실 뭐 제 친구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 친구 따라 그냥 뭐 재밌겠다 하고 구경 간 거였는데 그 무당이 친구의 친구한테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그건 그렇고 너네 집에 귀신은 아직도 나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너네 집에 귀신도 아직도 나오냐고. 그래서 친구가 저희 집 이상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네. 그러니까 아 뭐 너네 집에 귀신 있잖아. 딱 봐도 보이네. 너만 봐도 보이네.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 근데 뭐 귀신이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뭐 한 건 없긴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죠. 근데 뭐 집에 이상한 소리는 들리고 제가 가위는 많이 눌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코지는 안 하겠죠?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역으로. 네. 하니까 갑자기 그 무당이 제 친구 다시 딱 째려보면서 왜 해코지하고 있잖아 지금 네 몸에 이러더래요. 오 예. 제 친구가 계속 아팠다고 했잖아요. 깁스하고 예. 계속 뭐 감기 몸살에 뭐 췌장염에 이런 거 걸리고 애가 계속 아팠거든요. 네. 그때 무당한테 갔었을 때가 췌장염 걸리고 한창 약 먹을 때였는데 사실 췌장염이라는 병 자체가 막 20살짜리 여자애가 걸릴 병이 아니고 약간 나이대가 있어야 걸리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병원에서도 왜 이런 걸 어디서 걸려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그 무당 말로는 그런 너가 아프고 지금 이러는 게 다 그 귀신들이 너한테 장난치는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 듣고 완전 놀라고 무섭고 진짜 그 집에 못 살겠다면서 전화 와서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네. 지금 안 나가면 안 되겠다고 자기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 온 지 거의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아 그래도 우리 이 집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집만큼 싼 집도 못 가는데 우리 어떻게 이사 나가냐. 아 솔직히 집에 이상한 게 있는 거 막 이상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귀신인지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제가 막 얘기했어요. 네. 저 친구는 이사 안 하면 안 된다. 자기도 무조건 나갈 거다. 돈 달라. 자기는 나가겠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 네. 뭐 사실 뭐 안 믿어 하셨지만 그냥 전 그러면 무슨 팥주머니 같은 걸 좀 싸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집에 놓고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받고 있었는데 저도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 계기가 그 다음에 네. 생겼어요. 어 뭐 또 있어? 예. 그 친구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하고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가위를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진짜 겉대가리가 없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게 뭔가 나한테 딱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냥 되게 좀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혼자 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도 평일이었는데 친구는 다른 친구랑 과제를 하러 밖에 나갔고 저만 집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밤 10시쯤인가? 그때 혼자 밥 먹으려고 거실에서 네.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철문 딱 열리고 친구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라서 그런 소리가 다 들렸었어요. 그 중간 현관이라든지 그런 문 여는 소리가 다. 네. 그래서 딱 철문을 열고 친구랑 친구의 친구가 들어와서 민지야 들어가. 그래 나 들어갈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민지 왔나 보다 하고 민지야 이러면서 문을 딱 열었어요. 저희 집 문을. 예. 근데 집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진짜. 아니 옆집에도 사람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집인가? 옆집 봤는데 옆집에도 불이 다 꺼져 있고 혹시 몰라서 저 대문까지 나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 친구랑 제 친구의 친구 목소리를. 그래서 너무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나가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빨리 나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친구한테 말하고 아 이제 나도 소리 계속 들리는 것 같다고 너만 듣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나 갑자기 사람 목소리 같은 거 들린다고 하니까
친구가 아 그래 우리 빨리 나가자 알겠어 빨리 나가자 우리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날은 이제 불을 다 켜고 이제 다 같이 불경 틀어놓고 팥주머니 막 베개 밑에 놓고 아무튼 이렇게 잔 거예요 둘이서 예 그러고 한 몇 주는 안정적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뭐 편안하게 있었었는데 집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집이 아이고야 나가야 될 이제 그 안무는데 수수료를 그러니까 뭐 그때가 저희가 한 작년 그해 이사나기 전해 10월달쯤에 이사와서 5월달쯤 이사를 했는데 한 2월 말부터 그 집을 내놓고 그 집이 전체 무옵션이었는데 옵션을 다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그 집이 안 나가네 그 집이 안 나가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살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어떤 남자 두 분이서 그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3개월 만에 한 5월달쯤에. 그래서 희생양. 엄청 드디어 우리 나갈 수 있다. 드디어 귀신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날 바로 너무 기분 좋게 부동산이랑 전화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에 또 낮잠을 잔 거예요. 근데 낮잠만 자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네. 또 꿈을 꾸는데 아 이번에는 가위라는 생각을 안 들고 그냥 꿈이었었어요. 꿈이었는데 네네.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부동산 아줌마랑 저랑 그 집 보러 온 남자분이랑 세 명이서 그 집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실 바로 주방 옆에 있고 그 현관 옆에 조그마한 창문이 달려 있었어요. 네. 그 창문 옆에 바로 서 있었거든요. 저희 세 명이. 근데 아... 꿈에서 제가 저희 숨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명이서 쭈루룩 그 자그마한 창문 밑으로 다 앉았어요 집을 구경하다가 다 앉아서 그 딱 숨어 있는데 아 자꾸 문 밖에 사람이 계속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하면서 진짜 한 몇십 명이 집 앞에 서 있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자꾸 머리 정수리에서 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꿈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들길래 창문을 싹 올려다 봤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한 40대 된 아줌마였거든요 그 아줌마가 네.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서 꿈에서 그래서 어? 이러는 순간에 그 아줌마가 갑자기 팔을 탁 집안 그 창문 안에 딱 넣더니 제 목을 탁 조르는 거예요. 예. 조르면서 내가 너 이사 가지 말랬지 이러는 오. 거예요. 그 순간 가위가 딱 눌리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야 된다 하고 막 엄청 깨야 된다 하고 딱 풀고 친구한테 야 나 진짜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낮잠 자자마자 또 바로 가위 눌리더라. 아 근데 집 앞에 진짜 여러 명 있었고 어떤 아줌마가 내 목을 졸랐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완전 기절팔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당한테 들었는데 우리 집에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여러 명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기운이 센 귀신이 그 집에 원한이 있던 어떤 여자 귀신이라고 예. 자기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아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이제 친구 난리 난 거예요. 완전 아 진짜 막 그래도 이사 가는 날 이사 가기 직전에 그런 거 꿔서 다행이라고 자기 무조건 오늘 이후로 나간다고 하고 그날 다 짐을 쌌어요. 서로 다 짐을 싸고 네. 거의 막 새벽 3, 4시까지 짐을 싸다가 아 우리 내일 이사 날이니까 조금이라도 자자 하고 누웠는데 친구는 친구 방에서 자고 저는 제 방에서 자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치. 예. 근데 이게 어떤 느낌 때문에 잠이 안 왔냐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침대 테두리에 누가 침대에 팔을 괴고 한 다섯, 6명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 예. 내가 언제 잤는지. 예.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방 안에서 자꾸 누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못 자겠다 하고 있었는데 한 4시 반? 5시인가? 아무튼 그때 친구한테 카톡이 뛰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러길래 아 나 안 자 이러니까 갑자기 애가 문을 팔쩍 열고 막 울면서 막 제 방에 와가지고 불 다 켜는 거예요. 어, 또 왜 그러냐.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 그때까지 자기 계속 가위 눌렸었다고 거의 한 2시간 넘게 계속 가위 눌렸었다고. 예예. 그래서 왜 어떻게 가위 눌렸는데 이러니까 아 여러 명이서 진짜 여러 명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을 다 꽉 잡고 있더래요. 못 가게? 꽉 잡고 있으면서 제 친구한테 이사 가지 말랬자면 계속 때리더래요. 제 친구를 누워있는 제 친구를. 그래서 친구가 너무 무서우니까 주기도문이라도 뭐라도 외워보자 하고 무서워가지고 아 사실 주기도문 몰라가지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계속 외쳤대요 친구가.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주기도문 외웠더니 거꾸로 귀신이 외우더라. 근데 진짜 거꾸로 외우더래요 그 귀신들이 다 아, 같이. 정말요? 그래서 친구가 완전 미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든 깰라고 그 2시간인지 뭐 몇 시간인지 아무튼 그거를 한 거예요 얘가. 하고 겨우 딱 깨서 저한테 카톡을 했더니 제가 안 잔다 그래서 막 울면서 제 방까지 뛰어온 거예요 걔가. 아 같이 주무시지. 아, 그러니까 그때 같이 잤어야 됐는데 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안 일했던 거예요 둘 다.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이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무서우니까 제 방에서 불 다 켜고 서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네네. 아침에가 뜰 때까지 잠은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뜨자마자 짐 마무리를 다 하고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그때 그렇게 트럭에 짐을 다 옮기고 이렇게 이사를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집을 탈출했을 때 진짜 행복했었어요. 사실 뭐 말씀을 길게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되게 짜잘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집을 탈출하고 와 이제 우린 성공했다 이 집에서 이제 더 이상 귀신한테 안 시달려도 된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에서도 친구가 3층을 살고 제가 2층을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집은 새로 지은 집이었고 햇빛도 잘 들었고 아무튼 되게 막 골라서 간 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엄청 잘 사는데 제가 계속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예? 따라왔나? 그래서 친구는 이사하고 나서 자기 몸도 안 아프고 가위도 안 눌리고 너무 좋다면서 애가 혈색도 돌아오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아 저는 자꾸 집에서 귀신 소리랑 자꾸 누가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떤 꼬마 여자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 들어와도 돼? 하길래 아니 들어오지 마 했더니 들어올래 하면서 들어와서 제 옆에서 막 웃는다든지 뭐 화장실 문 열어도 돼? 하면서 아 안 돼 이러면 화장실 문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가 가위로. 예.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왜 난 햇빛도 잘 들고 새 집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집으로 이사 왔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고 그 친구한테 말했던 그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아 직접? 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뭐 집에서 뭐 가지고 왔냐요? 네. 그 집에서. 근데 저 그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렇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쓰던 거니까. 그래서 뭐 다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아 왜 가지고 왔냐? 뭐 서랍장 가지고 온 거 있냐? 하길래 아 서랍장 가지고 왔다 하니까 그거 현관 앞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현관 앞에 있어요 하니까 너 거기에 머리 대고 자지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네, 그 방향으로 머리 대고 잔다고 하니까 반대로 잡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잤거든요. 근데 그 후부터 그런 소리 들리는 가위를 안 눌렀어요 제가. 아 진짜로? 그거 하나로?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살았었는데 그 제가 이사 나왔던 집 있잖아요. 네. 되게 번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사 나와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지나가긴 했었어야 됐어요. 네네네. 그 집 골목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겉에를 계속 지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 나오고 나서 한 반년도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그 반지하가 다 털리더라고요. 털고 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안 살고? 사람이 안 살고. 예. 그래서 그 남자들도 못 버티고 나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때 이사 나갈 때
그 집주인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자기가 그 집에 20년을 넘게 세를 주고 살았는데 너같이 말하는 애들 처음 봤다고 막 엄청 역정을 냈는데 근데 들어갔던 남자들도 못 버티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털리고 가게가 생기고 지금 현재는 그 건물 자체가 없고 아예 새로운 상가가 들어갔어요. 와, 집주인은 뭔가를 알고 있었네. 그래서 지금은 그쪽까지 그 집 앞에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집이 헐리고 상가가 생겼을 땐 진짜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솔직하게 그 집을 허물고 어떤 상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와, 근데 기찻길님 네. 이야기꾼이네. 네? 이야기꾼. 아, 그래요?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그 친구한테 듣는 무서운 이야기 제가 정말 바라는 스타일이거든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야,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난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예. 그 이후로는 평안하신 거죠? 기찻길님? 네, 그 후로는 막 소리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없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그 다행입니다. 친구도 잘 살고 있어요. 아, 너무 다행이고. 근데 이런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되게 오랜만에 전 집에 관련된 얘기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나 또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찻길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야기 진짜 잘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분은 딱 이 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집에서 또 친구분과 같이 듣고 겪었기 때문에 아, 이건 나 혼자만의 상상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구나를 더 아셨을 거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귀신이 모습을 안 드러내는 귀신들도 되게 무섭네요. 소리만 이렇게 잔잔하게 들리고 들어올 듯 말 듯 막 문 앞에서 문고리만 잡았다가 이렇게 놓고 요런 귀신들도 되게 무섭네요. 여러분들도 홍대에서 자취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거기를 집으로 할지 상가 건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값이 싼 곳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밤토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밤토끼님께서 단독주택에 사셨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단독주택에서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밤토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밤토끼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경험하셨다고 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겪으신 일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한번 진짜로 돌아가실 뻔 하셨던 일이셔서 나중에 좀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좀 소름이 돋고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또 다시 한번 제보하려고 돌비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기릿! 네, 이 이야기가 제가 한 6살, 7살 요쯤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일 때문에 평택으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네. 근데 너무 급하게 가시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집이 되게 쉽게 안 구해지셨나 봐요, 그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정말 싼 집이 하나 딱 그 부동산에 이제 뜬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집 구조예요. 그 집 구조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딱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부엌 겸 거실이 있고 이제 또 문이 하나가 있고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안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화장실로만 들어가는 문 하나만 더 있고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마을 근방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되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그 집 외관도 되게 훌륭해서 아버지가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재도구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빈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연예인으로 굳이 꼽자면 강호동 씨랑 또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강호동 씨, 네, 강호동 씨가 좀 화났을 때 얼굴이 아버지의 무표정이에요. 어, 무서워. 예.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저번에 방송에 참여했을 때 저희 집안에 그런 신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뭐 다른 뭐 이제 무속인 분들이 보실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귀가 굉장히 세세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일화를 하나 들자면 되게 그 동네에 사나운 맹견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뭐 막댕이다 몽둥이로 이렇게 좀 때려야지 들어가는 그런 맹견이 있었는데 그 맹견이 아버지가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꼬리를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한번 있었어요. 와, 패기. 예, 뭐 그런 그 귀가 되게 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어머니가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주무셨는데 바로 이제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예. 근데 첫날은 그냥 가위가 눌리셨는데 그 이사를 하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바깥에서 거실에서 그때는 제가 혼자 잤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제 웃음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밤에 엄마가 이 밤중에 얘가 왜 이러고 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셔서 딱 토끼야 너 이 밤중에 도대체 뭘 하고 노는 거니? 라고 딱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제가 다시 자고 있더래요. 어? 뭐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어?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깨웠대요. 예. 토끼야 일어나봐 이러면서 너 지금까지 놀고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이제 어린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눈 비비면서 엄마 왜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재우시고 어머니도 주무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또 잠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가위가 눌렸는데 눈만 이렇게 딱 떠지더래요. 예. 근데 머리맡에서 그 옛날 그 정말 큰 쇠과이 아세요? 쇠과이? 아, 가위인데 큰 거? 네. 그 천 자르는 큰 가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 자르는 시늉을 하면 그 쇠끼리 갈리면서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예. 그러면서 엄마 그 귀에다 대고 그 서걱서걱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소리를 어머니가 해가 이렇게 그 어슴푸레하게 뜰 때까지 계속 그 소리를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위 눌렸다. 네, 내가 이제 자면 가위가 눌리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우리 이사 온 뒤로
좀 뭔가 이상하다. 내가 계속 가위에 눌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이사 와서 여기가 자리가 아직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내다 보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그런갑다, 그런갑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었대요. 그래서 토끼야 너 왜 안 들어가려고 해? 집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이 집에 뭐 있다고 이상한 거 있다고 어이구야.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버텼대요. 근데 어쨌든 집에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누구 있다고 엄마랑 아빠 너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 얼굴이 파란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오,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 그런 거 없다. 봐봐라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 문을 열어주고 봐봐라 없다. 엄마가 다 쫓아줄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는 신용을 이렇게 허이허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두리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이 이제 지속됐는데 또 어느 날 어머니가 또 가위에 눌리신 거예요. 네. 이제 그날은 꿈에 이제 가위도 눌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악몽도 계속 꾸시게 된 거예요. 네네. 이제 악몽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딱 꿈에 서 있었는데 저 앞쪽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뒤돌아서 쭈그려 앉은 상태로 엄청 울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가갖고 어깨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저기 여기서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보셔야 내가 알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위로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여자가 제 얼굴이 하면서 계속 얼굴 얘기만 하더래요. 예. 그렇고 어머니가 아니 얼굴이 어떻길래 그러시냐고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뒤를 딱 도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얼굴이었대요. 예. 그래서 제 얼굴이 이런데 그래도 같이 병원에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악몽, 가위 이런 거를 계속 겪으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날로 수척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더 겪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가위에 눌리시면 어머니는 눈만 떠지신대요. 예. 가위가 눌림과 동시에 눈이 떠진대요. 그러면 막 밖이나 집 안에서 막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그게 그날은 그렇게 애들 뛰어노는 소리로 계속 집안이랑 집 바깥에서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네. 다음날은 막 여자들이 울고 웃고 막 그러는 소리. 막 또 어느 날은 뭐 남자 영가가 와서 막 호통치는 소리.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거의 매일을 그렇게 악몽하고 가위에 시달리면서 근 한 달이 지났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 이렇게 얻은 집이 좀 잘못될까봐 그동안 말을 안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악몽을 안 꾸는 날이면 제가 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방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네. 나 무서운 꿈 꿨다고. 누가 자꾸 놀자고 한다고, 나가자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밖에서 자더라도 이 집에선 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토끼 아빠, 나 이제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너무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건 사람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셨대요. 예. 그 이제 아버지가 약간 좀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나올 법한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보다 뭐가 힘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빈말로 그러셨대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그 힘든 걸 다 나한테 떠넘겨줘라.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어허, 예. 그래서, 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 다 가라. 그, 왜, 미신의, 미신, 그 어른들 미신 이런 걸 보면, 왜 꿈 사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서 이렇게 주는 신흥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당신한테 다 가라고. 그 미운 마음도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다 가라. 이러고 말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인가? 아버지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아침 출근 시간이 됐는데 안 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토끼 아빠 일어나 출근해야지 했는데 눈도 못 뜨고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굳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러고 막 흔들었는데도 사람이 아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간 거죠. 네.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네. 뭐 그 전날에 뭐 잘못 드신 거라든지 뭐 잘못한 게 있냐라고 물어봐도 정상적인 루틴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혼수 상태로 빠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병원을 옮겨가도 큰 병원에서 말도 똑같고, 이제 큰 병원에서는 아예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원인도 모르겠고, 왜 혼수 상태에 빠진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수도권에 이제 큰 병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호전이 없어서 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아버지 그런 뭐 짐 같은 거를 좀 챙겨야 됐나 이래서 집에 오셨대요. 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이제 토끼 아빠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물어봤는데. 어머니도 착잡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 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끼 엄마 평택에 여기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다. 오.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유명한 분이요?라고 물어보니까 무당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그런 좀 독실한 불교신자셨어요. 그래서 그 막 뭐 때 되면 이렇게 절에 가서 항상 그런 절의 행사를 챙기고 그다음에 뭐 주말 되면 항상 절을 데리고 이제 막 절을 가고 막 되게 네 신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독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교신자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 이제 가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시게 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딱 찾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집으로 가자. 여기서 아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어머니가 집으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그랬대요. 아,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여기서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짐을 챙기시고 저희 어머니랑 집으로 가셨대요. 예. 근데 집으로 가셔서 현관을 열고 발을 딱 들이시는 순간 그 무당분이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예. 엄청 놀라시면서. 그래서 당신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당신들 도대체 어느, 지금 뭘 알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냐?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내가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 집 소개받을 때 뭐 그런 사연 같은 것도 안 들려주셨고
그냥 빨리 나온 매물이라길래 우리도 급해서 샀다, 이 집을.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난 이 집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좀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딴 쪽으로 가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연가가 있었대요. 아. 그 무당분이 눈으로 세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네. 근데 그게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이제 그런 영가 분들이 엄청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였대요. 와.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줄 서서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도 이런 거는 처음 본다. 이거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냥 흉가 그 자체라고. 그래서, 와, 여기 얼마나 살았냐고. 한 달 정도 살았다고 했더니, 와, 여기 지금 한 달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용한 거다. 지금 당신 안주인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안주인 어딨냐? 그랬더니, 아,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니, 우선 알았다. 내가 좀 무서운 걸 참고 이 원인이 뭔지를 봐야겠다 하고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셨대요. 어, 예. 근데 들어가셨는데도 1분을 못 채우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선은 그러면 저기 안주인을 모시고 굿을 하자. 나 자세한 거는 내가 좀 가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 안방에 정말 정말 기가 센 영가가 앉아 있대요. 근데 대장. 그 영가가 네 대장 거의 뭐 그 무당분 말로는 거의 이제 정말 자기도 어떻게 못할 만큼 정말 강한 영가가 있다. 근데 그 강한 영가가 지금 이 일대에 있는 영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 집에.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잠깐 들어갔는데도 미어 터질 정도로 많다. 그래갖고 당신네 안주인이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당신네 안주인을 못 봤지만 당신네 안주인이 그렇게 막아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굿을 당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크게 굿을 하셨대요. 그 저도 어린 기억에 잠깐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건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저기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갖고 그 굿이 되게 엄청 컸어요. 오. 그래갖고 예, 제가 언덕 이런 데 올라가갖고 그 굿하는 그런 걸 이제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거기 굿하는 데다가 뭐 눕혀놓으시고 그 이제 굿을 되게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하시고 그 무당분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내가 바로 일어난다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못 일어나면 내가 이분이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분이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아버지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잠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어떻게 일어났냐고 괜찮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고 지금 되게 오래 혼수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굿을 안 했으면 당신 진짜 죽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딱 하루 진짜 그냥 그 어머니한테 그래 당신 안 좋은 거 다 가져와 한 날에 좀 지나고 나서 꿈을 꾸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그 현관문 쪽을 바라봤을 때 전경도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네네 옆에 문이 있고 그 밑에 네모난 게 싱크대고 그 위에 조그맣게 그게 쪽창문이거든요. 네네. 그 나무 이렇게 미닫이로 된 한쪽만 열리는 왼쪽으로 열면 왼쪽만 열리고 오른쪽으로 열면 오른쪽만 열리는 그런 쪽창문인데 네네. 아버지가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막 울면서 이제 바깥에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이 집에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울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딱 창문을 이제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느낌이 빡 오셨대요. 네. 그래서 현관문이 잠겨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쪽창문을 딱 봤는데 쪽창문이 열려있었대요. 예. 그래서 아, 저 쪽창문을 닫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그 쪽창문으로 팔 두 개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오. 이제 들어오려고 되게 사람이 들어오려고 휘적휘적 하면서 되게 안간힘을 쓰듯이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막 휘적휘적 저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팔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영가랑 힘씨름 아닌 힘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바깥으로 겨우 밀어내고 쪽 창문을 닫았대요. 예. 닫자마자 이제 그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멀어졌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꿈을 꾸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는 그 꿈을 꾸신 다음에 아버지가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죠. 이제 아버지는 그런 미신, 그러니까 그런 무속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네. 아버지가 약간 내가 최고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종교도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냥 일을 가시고 저랑 어머니가 이제 그 무당집에 가게 됐는데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안주인이 그 집에 있는 가장 대빵 영가랑 싸웠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긴 했는데 그 밀어내면서 그 안주인의 기가 다 소진 돼서 그렇게 쓰러진 거다. 소름 돋아. 예. 그래서 근데 당신네가 그 집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그 안주인도 이제 그 영가를 못 이길 거다. 그치. 당장 그 집에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알았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당신 그 일도 겪었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이사를 합시다. 이거보다 좀 안, 집이 안 좋더라도 그런 데서 합시다. 여기서는 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뭐 그런 일이 있고 했으니까 바로 이사를 하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풍문으로 들은 거는 이제 그 집에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집을 허물었다 하더라고요. 아예. 아. 아버님은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버지는 아주 멀쩡하십니다. 와,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세셨는지 알겠다. 그 무당보다 센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버지는 그런 좀, 뭐, 어디 무속인 집을, 무당집을 들어가더라도 다 여기 일을 하셔야, 여기 일을 하시면 진짜 꼭 만신이 되실 그런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야. 어딜 가더라도. 근데 이제 아버지 자체가 그런 걸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장 영가를 밀어내신 건데, 그 집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온갖 힘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 그죠? 네,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하긴 했다, 그 집에서. 네, 그 집이 그냥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소문으로는 사람들이 뭐 며칠을 못 채우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한 달 이상으로 있던 집은 저희가 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달이 제일 오래 버틴 거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토끼님도 귀신을 많이 거기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네, 어때요? 네.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많다고.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때 이제 예, 제가 물어봤는데 얼굴이 되게 파란 애들이 여기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 예. 그래서 애들이 자꾸 놀자고 한다.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이게 평택에 있는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허물어서 없어졌겠지만 그 땅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본인은 지금 그 땅을 기억하세요? 어딘지 위치를? 그때 당시 지명으로
리 무슨 리까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뭐 다시 가보라고 하면 기억은 안 나겠죠. 되게 오래전 일이라서. 그렇겠네. 네.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아마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 오늘 밤토끼님께서 진짜 무당도 기겁하고 도망쳤던 집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어머님과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버님은 이제 잘 못 느끼셨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버님까지도 크게 큰일이 네. 났었던 그런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레전드였네요,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밤토끼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집안을 지킨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집에서 무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한 달을 살았냐. 난 1분도 여기 못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신이 그냥 가득 차 있었다고 하니까 집 자체에. 와, 그거는 이런 집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세상에 싼 집은 없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